먼저 아산 무궁화입니다. 골키퍼는 박형순 선수가 나오고요. 이주용, 김동철, 김종국, 이창용, 주세종, 이재한, 황인범, 조성준, 김민균, 안현범 선수가 선발로 출전하고 감독에는 박동혁 감독입니다. 골키퍼에는 김진영 선수가 선발로 나오는군요. 고명석, 윤준성, 박재우, 김예성, 박수창, 박수일, 안상현, 가드웨프, 김승석, 박인혁, 그리고 감독에는 고종수 감독입니다. 자, 주심예술과 함께 전반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아산은 왼쪽에서 그리고 대전은 오른쪽에서 공격을 하겠습니다. 대전 시티즌이 습격했을 당시에 네. 그때 또 대전의 유니폼을 입고 활약을 했던 선수고요. 네. 자, 가운데 쪽으로 네, 주축제주 오른발 네. 슈팅 살짝 벗어납니다. 자, 지금 자, 대전 수비수 이재환 선수였고요. 네. 게임메이커 역할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산의 코너킥 짧게 연결합니다. 뒤쪽으로 한번 내주고요. 자, 한 명 좋고 다시 한번 네, 오른쪽에 선수죠. 네. 자, 중앙으로 올려줍니다. 골키퍼 펀칭. 볼살은 슛. 네. 예. 살짝 빗나갑니다. 이재환 선수고요. 근데요. 어쨌든 아산에는 여러 그 교체 선수뿐만 아니라 여러 면면을 보더라도 이미 다 검증되고 대표 선수 역할을 했던 선수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오른쪽에 안현범 중앙으로 내줍니다. 네. 슈팅 그러나 골키퍼가 처리합니다. 자, 황인범 선수죠. 템포를 조절합니다. 한 번에 찔러주 패스. 중간 차단. 자, 잘 들어갔어요. 네, 박인혁. 박인혁. 네. 아, 그러나 수비가 처리를 합니다. 자, 황인범 선수가 네, 자, 지금 네. 골 처리가 잘못됐고요. 네, 미끄럽다는 것이 지금 표시가 나는 거군요. 네. 네. 그 패스 게임을 연결해 나가기 위해서 네. 선수들끼리 많은 움직임. 슛. 아, 네. 먼 거리 슈팅이었는데요. 자, 위협적이네요. 선수죠. 네. 자, 자, 대전으로서는 경기의 어떤 흐름이 조금 애매모호하거든요. 이거는 공격도 아니고 수비도 아니고 그만큼 많이 뛰어줘야 되겠죠. 슛! 네. 아, 위협적이었는데요. 자, 황인범 네. 선수예요. 황인범 선수. 자, 자, 중간 차단. 박수일. 박수일. 네, 그러나 볼 지켜내지 못하는군요. 황인범. 가운데 쪽으로 밀어줍니다. 오! 기가 막힌 슬로 패스가 들어갔어요. 예상치 못했던 수비 뒷공간에 그 슬로 패스가 들어갔거든요. 네. 자, 가드에서 이게 빨리 나가야 되는데요. 네. 대전의 역습 찬스. 자, 왼쪽에 박인혁 선수가 있습니다. 박인혁에게. 네. 아, 옵사이드 선언되는군요. 자, 가드에프 선수가 보기는 잘 봤는데요. 네. 김종국이 중앙으로 연결합니다. 헤딩. 오, 자, 슛! 슛! 골! 김민균 선수죠. 네. 자, 김민균 선수는 오늘 이 경기에서도 또다시 대전에게는 유독 강한 선수로 본인의 입장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네. 선수는 대전을 상대로 통산 4골을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이재한 선수가 가슴으로 볼을 떨구어 놓고 네. 김민균 선수에게 대로 오른발 슈팅 왼쪽 골문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자, 반칙 선언되지 않았고요. 아산의 공격. 자, 좀 길었다. 슛. 네. 아, 지금도 자, 안현범 선수였는데요. 대전의 네. 코너킥입니다. 자, 중앙으로 올라갑니다. 네. 오! 들어갔어요. 골이. 11번 김승석. 네. 자, 김승석 선수. 자, 신선수 아닙니까? 네. 졸업하고. 자, 네 경기 만에 본인의 캐리그 첫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김승석 선수가 타원형을 그리듯이 공의 줄기를 따라서 돌아가면서 본인 머리에 제대로 맞히면서 골대를 맞고 이제 골대로 빨리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반칙 선언되지 않습니다. 자, 역습이에요. 박인혁. 자, 박인혁 마지막 찬스죠. 예. 직접 드리블 해 가는데요. 오른쪽으로 연결합니다. 가드웨프. 가드웨프 박스 열렸어. 오! 살짝 빗나갑니다. 아주 날카로운 슈팅이었는데요. 네. 가드웨프 선수 상당히 날카롭네요. 자, 왼발로 접어 놓고 네. 왼발로 마무리. 자, 수비수 앞에 두 명을 앞에 두고 저런 슈팅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주심의 인수를 올리면서 전반전 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가드에프 선수 코너킥 아니냐 다시 한번 어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아산의 공격. 주세종 가운데로 슛! 오! 좋아요. 조성준 선수의 슈팅. 그러나 김진혁 골키퍼가 막아냅니다. 대전 FA가 오히려 더욱더 빛을 발해서 어떤 네. 흐름의 경기를 가져온다면 네. 아, 네. 자, 조찬스. 그러나 부심에 기가 올라갔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네. 업사이드였거든요. 네. 아, 부심의 기는 올라갔는데 주심은 그걸 보지 못하고 하나의 그 경기를 주관하는 입장에서 관전자가 되고 말았어요. 김진혁 골키퍼의 골킥. 가드에프가 달려갑니다만 박형순 골키퍼가 처리합니다. 네. 박수창 슛! 오! 네. 아주 감각적인 슈팅이었습니다. 박수창. 자, 힘들지 않고 본인이 네. 가볍게 오른발로 갖다 찍어 차듯이 갖다 네. 댔는데 아, 대전 오너스는 철회의 기회를 놓치고 네. 마는 모습이네요. 선수 교체가 있군요. 이재한 선수가 나오고요. 네. 자, 좁은 공간인데요. 볼 살아 있습니다. 박인혁 뒤쪽으로. 아, 좋아요. 잘 돌려줬어요. 중앙으로. 아, 그러나 반칙이 선언되는군요. 자, 박인혁 선수가 헤딩하는 상황에서 네. 상대 수비수를 밀쳤는데 네. 자, 조심해야 돼요. 박인혁 선수는 지금 경고가 하나 있거든요. 그렇죠. 자, 오른쪽으로 내려놨는데요. 조성준 볼 살아 있습니다. 자, 박스부근 중앙으로 올라왔는데 헤딩. 네, 아, 들어갔어요. 들어갔군요. 네. 자, 결국에는 측면에서 무너짐으로 네. 인해서 후반전 37분 상황입니다. 네. 자, 크로스가 나온 상황 속에서 네. 자, 골을 만들어내는 부분인데요. 이 골에 대해서 네. 평가를 안 하는 게 자, 이 느린 장면을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뒤에서 이제 발이 걸려 있기 때문에 뛰는 과정에서 어떤 조성준 선수의 파울성은 아니다. 네. 자, 주심 김정동석 주심이 그렇게 판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안상현 이쪽으로 또 올려줘야죠. 네. 반대쪽으로 갑니다. 네. 아, 박인혁 흘렸어요. 슛! 네. 자, 코너킥 선언되는군요. 자, 한 번의 기회가 있죠. 네. 자, 여기서 잘 때렸는데요. 흘러나온 볼 슈팅. 그러나 골키퍼 손에 맞았습니다. 그러나 길게 걷어냅니다. 네. 주심의 휘슬이 울리면서 후반전 경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네.